오늘 본문은 욕과 세 친구의 논쟁을 들은 엘리후가 욕과 그 친구들에게 연설하는 본문입니다. 이 35장의 단락은 엘리후의 연설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단락으로서 주로 논쟁의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저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 압제자가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있고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기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밤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밤은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 동틀 때까지의 어두운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밤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둘 다 나오는데요. 긍정적 측면에서 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부정적 측면에서는 밤은 불륜, 도둑질, 배신 등 범죄가 자행하는 시간, 죽음의 시간, 사탄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정적 측면에서 밤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이 그리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밤을 돌파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과 앞뒤 문맥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삶에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의미에는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짧은 본문 자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참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하다가 전혀 다칠 일이 아니었는데 축구하다가 공에 그냥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완전 저 발이 접질러진 거죠. 그래서 발이 완전 똑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한번 부러졌습니다. 정확히는 2013년 10월 29일 신대원 입시가 6주 남은 상황에서 발목뼈가 완전히 부러졌는데요. 인대까지 완전 끊어졌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그때 난생 처음 119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응급처치된다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뼈가 다 부러져 있고 조각 나 있으니까 발목을 돌려서 뼈 조각을 돌려서 그걸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뻐쭉을 막 만지더니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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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진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나 보는 수건을 물고 막 아이고 아이고 이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진짜 그만큼 아팠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바로 수술을 했어요. 너무 심해서 전신 마취를 했고 깨어나 보니 멍했고 며칠은 약기운과 마취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시기에 저는 행복했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직장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를 그냥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의 길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서 주님 위에 살겠다고 결단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요? 크게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던 시간, 자녀가 잘 될 때 혹은 사업이 잘 될 때 행복했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작게는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와 함께 거리를 거닐던 시간, 아들, 딸에게 전화가 왔던 그 순간, 전화통화를 한참 하던 시간, 혹은 지난 수요일에 한국이 독일을 2-0으로 이겼던 시간, 아마 다양하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그때가 행복했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하게 한순간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시체가 굳는다라는 말처럼 사람의 몸이 그렇게 쉽게 굳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엄지발가락을 한번 까닥거리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까닥거려야겠다는 생각과 순식간에 그냥 까닥거려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발이 완전 굳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내 의지를 담아서 발을 조금 움직이는데 재발만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되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는 또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야. 어떠한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입술로는 가까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입술로는 고백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도무지 동의되지 않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시누이랑 오랫동안 다투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던 그 시누이가 그렇게 미웠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찔려서 회개하고 용서해야지 하는데 도무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도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한 주, 두 주를 지냈습니다. 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버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핵심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또다시 제 삶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의 순간에, 시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5년 전에 나눠준 말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뭐였더라 하면서 기억을 더듬었고
그리고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더듬어 찾았습니다. 마침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성사 해석에 대한 이해도 없었지만 마치 삶에서 처음 본 말씀처럼 이 욥기 3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압제, 고난의 순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말씀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사랑의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말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그 후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에서 멈췄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분은 하나님, 밤에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 밤에도 노래를 주신 하나님,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갑자기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도 이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 나의 창조자라는 고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저의 부정적인 마음까지 다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냥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은 건데 저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원망만 했는데요, 불평만 했는데요,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이 시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겠지, 이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제서야 주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만 힘들고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오른쪽에 앉아계신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니 농기계들을 만지다가 갑자기 스틸 전기톱이 튀어서 자기 허벅지를 관통했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출혈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제 뒷자리의 사람은 저랑 비슷한 연배처럼 보였는데 그 좋은 결혼 기념일 날에 결혼 액자를 오랜만에 꺼내서 보는데 실수로 떨어뜨렸대요. 근데 엄지발가락에 찍혀서 뼈가 완전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또 며칠 후에 들어온 사람은 오토바이를 탔는데 앞차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저보다 훨씬 크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 제 병실 앞쪽에서는 60세 전후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모이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거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사실 진짜 모이면 계속 야야야 하면서 이거 부르던데 엄청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서 아 그만하시지 막 이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본 이후에는 그 노래가 마침 찬송가처럼 들려졌습니다. 야야야 내 모습이 어때서, 막 이렇게 저에게 그냥 새롭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밤을 보는 패러다임, 어둠과 보통, 고난의 시간을 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도 고통과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사실 수시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 밤이 온 것 같다. 이왕 밤을 만났으니 대낮 같은 삶을 살면서 부르지 못한 노래나 불러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쳐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밤에 불러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밤을 보니까 밤이 마치 대낮같이 달리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병원 생활과 이 재활 기간이 플레이트를 박았기 때문에 재수술과 합쳐서 한 1년 정도의 목발 생활을 했거든요. 총 재활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저는 그 2년보다 더 큰 은혜와 그때만 만날 수 있고 그때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지금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에서 누구에게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잘 살아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나니까 각각의 작든 크든 각각의 이유로 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나쁘게 생각되는 고통은 어느 의미에서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고통이야말로 사람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주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신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이나 밤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 상황, 그 세월, 그 모습, 그 어두움의 시간에서만 부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백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그 자리는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가장 어둠의 가장 밤의 자리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까지 했었죠. 그러나 그 밤의 시간에도 가장 빛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못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로 향한 걸음이 그때만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요? 틀림없는 사실은 대낮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일 것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성공, 편안한 가정생활, 별다른 어려움 없는 안정 등 이럴 때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 이런 노래가 아닐까요? 각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요? 또한 아마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의 노래가 아닐까요? 평소에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기댈 것도 많고 의지할 것도 많아서 혹시라도 건성으로만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밤의 시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진지한 사랑의 고백을 부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더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래와 고백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납득해야만 할 이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지요? 내가 겪고 있는 밤의 시간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시간으로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싱하루론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어둠의 시간을 지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쩌다가 피로해서 밤을 주실 때는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십니다. 여러분, 별이 가장 빛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별이 가장 빛날 때는 가장 어두운 밤. 그 한밤중의 시간에 오히려 별은 가장 빛이 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빛날 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한밤중에 있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밝게 드러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애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밤에도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신청계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어두운 밤에 밤 같은 시간에 있는 저희를 할지라도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때만 부를 수 있는 고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그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모든 시청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